그냥 의상이 너무 야하다고. 이게 뭐가 야해? 옷 다 입었는데. 어? 뭘 야해, 야하기는. 다 이 정도 다 입잖아. 자, 일단 기본으로 머리를 좀 펴요, 이렇게. 좀 머리 숱을 좀 죽여야 돼, 이렇게. 아. 내가 곱슬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 곱슬기 피는 거야, 지금. 확실히 땡겨주니까 이뻐지네. 나 땡긴 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나 이거 단사 리프팅 지금 이거 풀린 것 같아. 난 다 보여주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상상을 하더라. 수술했어요? 막 그러면서 아니요! 라고 하면은 막 지네들이 막 집에서 상상하나 봐.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왜 없지?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특히 비키니 방송 때. 아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아. 이뻐? 자, 머리 끝에 머리 끝에는 살짝 꼬아줄게요. 오, 죽이네요. 진짜? 뭐가 죽여? 여 캔빌드보단 약하잖아요. 짜자잔. 머리 끝에만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냥. 머리 끝에만 꼴게요. 좀 웨이브기가 좀 있어야지 머리가 좀 어우러질 것 같아서. 오늘은 뷰티, 내일은 성형이네. 진짜 신세경 닮았네, 그러니까. 정말요? 정말 닮았어요? 고마워요. 너무 좋게 봐준 것 같아. 이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 내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영원님. 근데 영어로 이렇게 닉네임이 써있는 분들은 제가 영원님이라고 밖에 못 부른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섹시한데 왜 여킴 회장분 왜 안 오는 거야. 아우 나 요즘 똥배 나와가지고 똥배 나와서 운동해야 돼. 조만간 운동방송도 같이 해볼게요. 자, 아침을 저랑 함께 달려보시면 됩니다. 아니, 또 아침은 아니고 또 아침은 아니고 한 점심때도 오전 시간때 운동 좀 해야겠어. 이제 나 운동기구 샀거든. 그 운동방송 할 때 보여드릴게요. 네. 업버튼 여기 위에 있어. 여기쯤에 있어. 여기. 털어서 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살짝 이어져야 되는데, 요렇게. 머리 끝을, 이게 글램빵 고데기거든요? 22만원인가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소개가 이게 좀 틀려요, 안쪽이. 일반 매직기는 검은색인데, 이거는 골드색으로, 옐로우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머리가, 끝만 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미끄러져요, 되게. 근데 면세점에서 이거 태국 갈 때 샀는데, 태국 갈 때 10만 9천 원. 면세 할인, 신규 할인 받고, 면세 할인 받고 하니까는 이게 10만 9천 원이에요. 너무 싸지. 언니 전보다 방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 바뀐 것 같아요. 아 뒤에 조명 깔았잖니. 옛날에 어떤 미용사분도 내 머리를 나 머리하는 걸 보고 가더라고. 미용사도 내 머리 보고 따라해. 자, 머리 끝에만 말게요. 연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끝에만 살짝 돌리면은 머리가 안 엉켜요. 자, 이렇게 봐서. 자.
잡고 머리카락을 쭉 빼도 머리가 엉키질 않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영언니. 언니 너무너무 예뻐요. 돈이 얼만데. 내가 드린 돈이 얼만지 알아, 지금? 내일 얘기해줄게요. 내일 박태환님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뭐 알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 이 가발이 고급모예요. 입모는 아닌데 이렇게 좀 빗질이 잘 되는 이 가발이 있어요. 이렇게 잘 되거든. 요걸 쓴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요거를 이제 쓰는 법을, 가발도 비싸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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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이 이런 빗으로 빗어야 돼. 이런 빗으로 내 머리 색깔이 맞춰서 이렇게 쓰면은 머리 끝에가 웨이브가 저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 끝에만 웨이브를 만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게 하프피스, 요즘 유튜브에서 이 가발이 많이 뜨고 있어요. 아니요, 부분 가발이에요. 가발을 이렇게 일단 빗기고 빗어야지 결을 따라 이렇게 웨이브가 돼서 나오는 가발인데 연출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끼 오빠 섹시 여캠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다 빗은 다음에 머리가 제가 길잖아요. 이 가발은 이렇게 나일론 실이 있어요. 여기 나일론 실 이걸로 머리에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짠짠짠짠 고무줄처럼 나일론 실이 있어요. 아, 브랜드를 알 수 없냐고. 알겠어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 산 곳에다가 로그인을 해야지 알거든요. 리얼 하프피스 하이커버 구부 반가발이에요. 구부 반가발. 리얼 하프피스 하이커버 구부 반가발을 검색하시면 돼요. 제목에 써있죠. 하프피스라고. 그렇게 써있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프피스. 가발 이름 자체가 리얼 하프피스예요. 제가 머리를 쓸 부분을 가발을 맞춰봐야 돼요, 이제. 여기, 이렇게 두고. 자, 맞췄다가, 요쪽, 한 이 정도? 그러면. 머리를 중간에서 딱 잡을게요. 중간. 이 정도에서 머리를 묶어요. 그리고 뒷머리는 잔머리가 안 빠지게 빗어줍니다. 한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머리 속에 보시면 이렇게 피스가 있어요. 이 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스를 고정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게. 사과머리 이쁘다고. 자. 네, 두피에 이렇게 똑딱이로 꽂으세요. 여기다가 핀을 놓고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요. 지금 핀살이 딱 들으셨죠?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기 전에 여기 속에 있는 내 머리를 빼줘요. 그래서 빼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빗질을 먼저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내 머리를 풀고, 자. 그러면 요런 선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자 자연스럽게 빗질을 해줘요. 실이 한 줄이라서 빗어지면 고정이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가발은 여자님 머리색으로 염색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색깔에 맞춰서 가발을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길게 됐죠. 이제 길게. 근데 여기 보면 가발이 또 있어요. 여기서 뒤에서 이 뒷부분에 피스가 또 있거든요. 여기도 머리도 또 고정을 같이 해줄게요. 잡고. 12시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머리가 이어져야 되니까, 여기를. 머리를 반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뒤로 꽂아요. 고정을 다시 시켜줘서 눌러요. 아, 이렇게. 그리고 내 머리 피고 이쪽도 또 고정을 한 번 더 갑니다. 피스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으로 일단 묶어줘요. 됐죠? 이렇게 이제 빗어주면, 빗어서 머리를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자기 머리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제 머리하고 이어지니까 제 머리 같죠? 자, 이렇게. 빗어주면 다시 어제 머리처럼 이렇게 제 머리가 돼요. 아니야, 짧은 머리도 할 수 있어요. 짧은 머리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긴 머리로 연출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백을 좋아하시면, 그냥 이렇게 앞머리로 이렇게 올백 해도 자연스러워요. 일단 내 머리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 머리 같죠? 대머리는 어떻게 연출해야 하나요? 대머리 분들은요, 여기 소갈머리 채우는 가발이 있어요. 오히려 뒤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그 대머리를 여기 뚜껑처럼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삐뚤고반 안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모자르다. 더 풍성한 머리를 갖고 싶다 싶으시면은 2만원 추가하셔서 이 머리가 또 있어요. 이 피스인데 이게 한 개 만원씩 두 개라서 2만원을 추가한 거예요. 자, 빗을 가발 빗을 빗을 때는 맨 아래부터 빗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부터 빗으면 다 엉켜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빗으면 안 되고요. 자, 빗이 어디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부터는 자, 살짝 머리를 띄어요. 이거는 좀 모자른다 싶으면 모자른다 싶을 때 여기다가 살짝 더 얹을게요. 네, 인모는 아닌데 드라이하고 세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옆머리가 같이 돼 있어서 다 잡고 빗어야 돼요. 머리 빠지니까. 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됐죠. 그리고 이쪽도 맞아. 자, 일단 빗질부터 하고 밑단은 요렇게 빗으면 돼요.
밑단은 이렇게 빗어서 밑에부터 빗어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냥 잘 빗겨져요. 이렇게 되게 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해서 가발이 거의 보면은 이런 가발이 좀 비싸거든요 사실. 근데 가격 대비해서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리얼 하프피스 검색하시면은 이거 쓰시는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트머리신 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티가 나죠. 이렇게 하니까 티가 나니까 자 이걸로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라면은 빛의 반사가 돼서 좀 티가 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빗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좀 속으로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중단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중단발이 더 편해요. 자, 티 안 나게 머리를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섞으면 더 티가 안 나요. 웨이브가. 내가 아까 앞머리를 일부러 살짝 꼬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내 머리하고 가발하고 같이 꼬아서 놔주시면은 더 티가 안 나고 여신머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굵은 손으로 이렇게 앞머리 내 머리하고 가발하고 같이 꼬아서 자 자연스럽게 꼬아서 이렇게 뒷가발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면 이거 빗질이 잘 안 됐다. 자, 전 지금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지금도 20대의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 머리숱이 아닌가 싶어요.